16장 스트림과 병렬 처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보죠. 1절에서는 스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은 간단하게 내부 반복자라고 하는데요.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이 됩니다. 2절에서는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스트림의 종류도 다른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스트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은 중간 스트림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4절에서는 요소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5절에서는 요소를 매핑, 6절에서는 요소를 정렬하고, 7절에서는 요소를 루핑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요소를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9절하고 10절은 요소들을 집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9절에서는 기본 집계 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10절에서는 사용자 정의 집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11절에서는 특정 요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대용량 요소를 병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스트림 소개를 보도록 하죠. 자, 스트림은 반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컬렉션 또는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참조해서 람다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람다식을 사용해서 요소를 처리하는 반복자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 람다식이 자발 8부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스트림도 자발 8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바 7 이전 코드에서는요, 컬렉션의 요소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지금 보는 이 코드는, 자, 리스트 컬렉션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자, 먼저 자바 7 이전 코드에서 반복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자, 자바 8 이후에서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자, 변경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7 이전 코드를 보게 되면요. 먼저 요소 3개가 저장되어 있는 ArrayList Collection을 생성을 해서 자, 이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도록 자,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통해서 자,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내는 거죠. 자, 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반복적으로 자, 가져올 게 있다면 하나씩 가져와라 해서 자, 요소들을 하나씩 이 변수 네임에 저장을 한 뒤에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죠. 그래서 이 코드가 여러분이 자바 7 이전에서 사용이 됐다면, 자, 자바 8 이후는 물론 이 코드도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스트림을 이용해서 좀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rrayList Collection을 얻어내는 코드는 같지만, 반복자를 얻어낼 때, 자, ListStream이라고 해서, 자, 스트림 타입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타입도 자, 타입 파라미터로 이제 스트링이 오는데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요소의 타입이 자, 스트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반복자는 람다식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처리하는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stream.foreach. 자, foreach라는 메소드는요, 요소를 계속 하나씩 반복해서 가져와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요소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람다식으로 처리 코드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결국 홍길동이라고 하는 요소가 네임에 저장이 되어서 결국 출력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권이 들어와서 또 출력이 되고요. 감자바가 들어와서 그리고 또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자바 7 이전 코드보다는 자바 8에서 사용되는 이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간결하게 보일 겁니다. 자바 7 이전의 이트레이터와 자바 8에서 새로 추가된 스트림 반복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챕터 16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섹션 01에 스트림에 introduction. 자,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클래스는 이터레이터 대 스트림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서 이제 실행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그 세 개의 고정된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 컬렉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자, 요소의 타입은 이제 스트링이란 이야기고요. 자, 고정된 요소를 갖고 있는 ArrayList 객체를 만들 거니까요. 간편하게 Arrays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인 AsList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홍길동. 자, 두 번째 요소는 신용권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감자바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자바 7 이전에서 사용했던 이트레이터 반복자를 이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 이용이라고 주석을 달아주고요. 자, 이터레이터를 얻어내는데요. 자, 요소의 타입이 스트링이죠. 자, 제네릭 타입으로 이제 스트링을 지정했고요. 자, 이터레이터 변수를 선언하고, 자, 리스트로부터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로 이터레이터를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요소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려면 while 문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터레이터에서 먼저 가져올 게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 has next, 즉 가져올 게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요. 가져올 게 없으면 false를 리턴하죠. 그래서 has next를 이용을 해서 가져올 게 있다면 요소 하나를 가져와라라는 뜻에서 이터레이터에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 next는 이 요소를 하나씩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길동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네임에 저장된 요소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자, 가지고 와서 자,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Java 8에서 추가된 이 스트림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을 얻어내는데요. 역시 요소의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자, 스트링으로 주고요.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스트링 객체를 얻어내고요. 자,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에 포이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건데요. 이 포이치는요. 컨슈머라고 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4개 타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람다식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람다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for each에 name이라고 하는 자, 매개값이죠. 매개값을 받아서 결국 이거를 자, 콘솔에 출력하도록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컨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14장 람다식에서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name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매개 변수에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 이와 같이 콘솔에 이제 출력하도록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요소, 신용권이라고 하는 요소, 감자바라는 요소가 자, for each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하나씩 이 네임에 대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자, 되도록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바로 람다식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림의 요소는 자, 람다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훨씬 자, 간결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람다식으로 요소 처리 코드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코드에 이제 적합하게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트림에서도 이 람다식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스트림이 제공을 하는 대부분의 요소 처리 메소드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자, 매개 타입을 가진다.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 하면 바로 여러분이 메소드가 하나인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매개값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개값으로 람다식 또는 메소드 참조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다.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매개 타입으로 가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람다식이나 메소드 참조를 대입을 할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밑에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리스트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자, 저장하고 있는 자, 리스트 타입의 자, 컬렉션인데요. 자, 여기에 저장된 이 스튜던트 객체에 자, 이름과 그리고 이건 점수죠. 그래서 점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스트림을 통해서 만들어 보면요. 자,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여기서 스튜던트가 된 이유는 바로 리스트의 요소가 자, 스튜던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요소를 가져와서 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트림의 포이치가 또 사용이 됐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컬렉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객체가 스튜던트죠. 그래서 스튜던트 하나를 받아서 자, 이와 같이 중괄호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튜던트의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getter죠. 자, 이름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스튜던트의 getScore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어내고 자, 그리고 이 이름과 점수를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for each라는 메소드의 자, 매개값은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딥니까? 바로 여기까지죠? 예. 그래서 매개값으로 직접 람다식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for each에 자, 여기에 주어진 이 람다식은 자, 두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요소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스튜던트 객체가 두개 있기 때문에 자, 이 S에 한 번은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가 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스튜던트 객체가 대입이 되어서 결국 두번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for each가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consumer라고 하는 타입의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for each를 호출을 할 때, 자, consumer에 대한 람다식을 제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예제에서는 자바 7 이전 버전인 이터레이터와 그 다음에 자바 8에서 추가된 자, 스트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 상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와 유사하게 자, 다시 한번 컬렉션의 요소를 자, 스트림으로 반복해서 자, 처리하는 예제를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주는데요. 자, 람다 자, expressions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먼저 컬렉션을 만들 건데요. 자, 스튜던트 객체를 가지고 있는 자, 컬렉션을 만들 건데. 자, list 자, student 자, 이렇게 변수를 자, 먼저 선언해 주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 클래스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tudent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필드는 자, 네임과 그리고 스코어 학점이네요. 그래서 스코어 필드를 선언하고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이름과 자, 학점을 받아서 자, 필드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get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ource에서 generator, get, and setter를 클릭을 하고요. 자, getSet을 다 만들어도 좋지만, 자, get 메소드만 지금 사용할 거니까요. 그래서 select, getter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요. 자, 다시 lambda expression example로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요소 두 개를 가진 자, array list collection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arrays에 as list라는 정적 메소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array list collection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두던트를 추가하도록 하죠. new 서두던트. 자, 이름은 홍길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9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또한번 추가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름이 자, 신용권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9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가 저장된 자, 리스트 컬렉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림을 자, 얻어내어서 요소를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스트림 스튜던트 스트림 리스트.스트림 자,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에 포이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매개 값으로 이제 컨슈머인 자, 람다식을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s 자, 요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s는 자, 스튜던트의 앞에 이제 s입니다. 그래서 자, 매개 변수로 그냥 간단하게 s로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s에는 바로 스튜던트 객체가 한 번씩 이제 대입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스튜던트 객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바로 이 중괄호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string name s.getName 해서 이름을 얻어내고요. 자, 스코어를 얻어내는데 s.getScore. 자, 그리고 이제 이름과 학점을 이제 출력해야 되겠네요. 자, system.out.println name plus dash 자, score. 그래서 이제 포이치의 매개값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까지죠. 그래서 람다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준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이와 같이 이름 대시 학점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치에 주어진 이 람다식이 이제 두번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스트림의 두 번째 특징인 내부 반복자를 사용하므로 병렬 처리가 쉽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반복자가 무엇일까요? 자, 내부 반복자를 알려면 여러분이 외부 반복자와 내부 반복자를 같이 비교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자, 외부 반복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터 잡아칠 이전까지 사용했던 이제 이터레이터가 이제 외부 반복자입니다. 그래서 왜 외부 반복자라고 하냐면 자, 개발자가 코드로 직접 컬렉션 요소를 반복해서 자, 요청하고 가져오는 패턴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터레이터로부터 요소를 가지고 올때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져올 게 있다면, 자, 하나 가져와라 해서 n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죠. 그래서 직접 개발자가 코드로, 자,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도록 이제 했는데, 자, 이것은 자, 이 컬렉션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져오도록 자, 코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 이 이터레이터는
외부 반복자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 개발자 코드가 자, 뭐냐면 while 문으로 작성된 자,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while 문에서 자, 컬렉션의 요소를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자, nex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컬렉션에서 이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처리를 하고 또 이제 while 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져올 게 있으면 next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처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자 코드, 즉 컬렉션 바깥쪽에서 next 해서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이런 반복자를 우리는 외부 반복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외부에서 컬렉션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내 외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의 반대가 자, 내부 반복자인데요. 그럼 이 내부 반복자는 컬렉션 내부에서 요소들을 반복시키고 개발자는 요소당 처리해야 할 코드만 제공하는 코드 패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개발자 코드는 결국 자, 스트림에 여러분이 그 주어지는 자, 람다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람다식을 제공을 해주면 누구한테? 자, 컬렉션에 제공을 해주면 자, 컬렉션은 내부적으로 요소들을 반복하는 즉 스트림이죠. 그래서 자,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자, 개발자 코드가 제공해준 이 람다식을 요소마다 한 번씩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반복자의 이점, 그러면 외부 반복자보다는 내부 반복자가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발자는 요소 처리 코드에만 집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외부 반복자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가져올 게 있느냐 확인하고 가져올 게 있다면 next로 이제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지만 자, 내부 반복자는 그런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iterator는 next라고 해서 자, 다음 요소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코드가 있지만, 자, 이와 같이 스트림, 즉, 내부 반복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 요소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람다식으로만 제공을 해주면, 이제, 컬렉션 안에 있는 스트림에서, 자, 요소를, 자, 하나씩, 자, 요 코드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라라고 하는 이런 next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점은 멀티코어 CPU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요소들을 분배시켜 병렬 처리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컬렉션에 요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자, 요소를 나누어서 별도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코어에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외부 반복자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여러분이 이 컬렉션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병렬 처리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내부 반복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요소들이 적절하게 나누어지고 각각의 코어에서 이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 가지 작업을 서버 작업으로 나누고, 자, 서버 작업들을 분리된 스레드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한 후, 자, 서버 작업들의 결과들을 최종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컬렉션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요소가 점수다라고 생각해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점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1000개의 점수가 현재 컬렉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빠르게 그 1000개를 이제 합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500개씩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요. 500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자, 코어 1에서는 자, 1에서 500까지의 자, 학점을 다 다하고요. 자, 코어 2에서는 이제 501부터 이제 자, 1000번째 학점까지 이제 학점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점을 다 더하고 자, 이렇게 학점을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학점을 우리가 다시 최종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그 1000개에 대한 학점을 자, 이렇게 얻어내는 바로 이게 바로 병렬 처리라는 거죠. 볼까요, 다시? 그래서 한 가지 작업, 이한 가지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학점을 다 더하게 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버 작업으로 나누고, 서버 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500개씩, 500개씩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버 작업들을 분리된 스레드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한 후, 즉, 코어 1과 코어 2에서 각각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자, 서버 작업들의 결과, 즉, 요것을 합한 결과, 그리고 요것을 합한 결과들을 최종 결합하는, 즉, 이두 개를 최종 결합해서 이렇게 완성된, 자, 1000개의 학점을 더한 완성된 결과를 얻는 이런 처리 방법을 병렬 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스트림을 얻을 때 여러분이 병렬 처리가 가능한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병렬 처리 가능한 스트림을 얻게 되면요. 내부적으로는 포크 조인 풀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병렬 처리를 그 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할수 있는 스트림을 우리는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트림 내부에서 포크 조인 풀을 이용을 해서 자, 요소들을 나누고 각각 처리를 해서 서브 작업들의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 자, 이런 병렬 처리가 이제 스트림을 이용하게 되면 매우 쉽기 때문에 결국 이 스트림, 즉 내부 반복자의 이점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병렬 처리를 코드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순차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 싱글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자,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 밑에는요. 자, 요소들을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코드인데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리스트로부터 자, 스트림을 얻어내느냐, 리스트로부터 패러렐 스트림을 얻어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얻어내면은 이거는 싱글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자, 스트림이 되고요. 자, 패러렐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로부터 병렬 처리가 가능한 스트림을 얻어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되어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스레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싱글 스레드나 또는 멀티 스레드, 즉 병렬 처리나 뭐 코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죠? 하지만 이 포이치가 결국 요소를 처리할 때 요거는 싱글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멀티 스레드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이제 출력한 결과인데요. 자, 이거는 싱글 처리 요거에 대한 결과고요. 자, 요거는 병렬 처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것이 작업 처리인데요.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자, 작업을 했느냐. 그래서 스레드 이름을 이제 옆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 보았는데, 자, 순차 처리, 즉 싱글 처리는 이제 단일 스레드가 모든 요소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똑같은 스레드가 결국은 이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결국은 이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패러렐 스트림으로 얻은 병렬 처리 스트림을 가지고 자, 요소를 이제 처리하도록 하면 자, 각각의 요소들이 자, 출력이 될 때, 그때 사용된 스레드를 자, 보시죠. 자, 요것은 메인 스레드가 이용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포크 조인 풀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자, 워커 2라고 하는 스레드가 이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할 때, 결국 이 스레드가 이용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워크 1이라는 스레드가 이용이 되어서 자, 신용군을 출력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시 메인이 람다식을 출력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을 워커2가 이제 출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소들을 처리하는 것을 각각의 다른 스레드가 자,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인은 뭐 감자바와 람다식을 자,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워커2는 박병렬과 홍길동을 처리했죠. 그리고 워커1은 자, 신용권을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스레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우 손쉽게 자, 스트림을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할수 있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컬렉션의 요소를 순차 처리하도록 스트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병렬 처리를 하도록 스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자, Parallel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게요. 자, 컬렉션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컬렉션은 자, 이와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요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저장되어 있는 자, 리스트 컬렉션인데요. 자, 이 요소들을 자, 출력을 하도록 자, 스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순차 처리 스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싱글 스레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트림, 자, 스트링, 자, 리스트로부터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얻어내고요. 자, 스트림에 자, for each 메소드로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출력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니까 name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 프린트 자, 이렇게 주고 네임 자, 이런 식으로 자, 람다식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parallel example이 가지고 있는 정적 매수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public static void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매개값으로 문자열을 받아서 자,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임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 홍길동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네임이 매개값으로 전달이 되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그럼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스레드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thread.currentThread에 getName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해서 현재 스레드의 이름을 자,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메인 스레드가 전부 다이 이름을 이제 출력을 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4장에서 그 메소드 참조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람다식을 자, 메소드 참조로 한번 바꿔보면요. 어차피 매개 값이 자,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참조로 간단하게 자, 여기에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parallel example에 자,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참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 14장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요소를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서 자, 출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병렬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계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겠죠? 자, 스트림 타입의 자,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요. 자, 요 변수 이름이 같으면 중복 선언이 되니까 자, 요 앞에다가 parallel 자, stream이라고 자, 이름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면은 바로 parallel stream이라는 메소드로 병렬 처리가 가능한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for each를 해서 요소를 자, 처리하는 람다식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죠? 자, 결국 이 컬렉션 내부의 이제 스트림에 의해서 요소들이 분류가 되고요. 그 분류된 요소들을 이제 다른 스레드가 병렬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리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메소드 참조로 개발자가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각 이름을 출력을 하는 자, 스레드를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다른 스레드가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의 세 번째 특징은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 최종 처리 전에 하는 처리를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소들을 최종 처리하기 전에 매핑을 한다든지 또는 필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정렬하는 자, 이런 행위를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합니다. 자, 최종 처리는 자, 반복해서 요소를 자,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요소의 개수를 센다든지 또는 요소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또는 요소의 총합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최종 처리를 하기 전에 자, 매핑, 필터링, 정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컬렉션 안에는 남학생과 이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학생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는 남학생과 이학생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었냐면 여기에 있는 남학생의 점수의 평균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남학생만 필터링을 해야 되겠고 그 남학생에서 점수를 다시 뽑아내어서 그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자, 중간 처리 스트림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요소를 꺼내올 때는 남학생과 이학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처리를 한번 하는데 자, 이학생은 빼고 남학생만 이렇게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만 요소로 가지는 중간 스트림을 이제 만들었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학적만 따로 매핑을 해서 중간 스트림으로 또 만들어요. 자, 결국 중간 처리가 필터링 한번 그 다음에 매핑 한번 이제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남학생의 점수만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 처리를 하는데 자, 이 점수를 다 합해서 자, 이 요소의 개수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해서 자,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이게 최종 처리라면 최종 처리를 하기 전에 남학생만 필터링하고 그리고 남학생 객체에서 학점을 매핑을 해서 학점으로 다시 스트림을 만드는 즉 매핑 처리를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중간 처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자, 컬렉션에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객체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학점들을 다 더하게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을 하나씩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학생 객체에서 자, 점수를 자, 뽑아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뽑아내어서 이런 점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자, 평균을 구하는 이제 최종 처리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계가 여러분이 중간 처리 단계에서 매핑 처리를 이제 한 거죠. 학생 객체에서 점수를 뽑아낸 거니까요. 매핑 처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필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의 점수를 매핑해서 새로운 중간 스트림을 만들고 이 점수들을 다 합해서 개수로 나눈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얻는, 즉 최종 처리에서 평균값을 얻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이용을 해서 학생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컬렉션에서 자, 학생의 점수의 평균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패키지에서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map and reduce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할게요. 자, 먼저 학생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자, 컬렉션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자,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세 개의 학생 객체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자, 20, 20, 30은 바로 점수죠. 학생의 점수인데요. 그래서 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게 자, 최종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객체로부터 자, 여러분이 이 점수만 따로 이제 매핑을 해서 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 처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튜던트 리스트에서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오리지널 스트림은 결국 이 스튜던트 객체를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에서 여러분이 이 점수를 자, 가지는 새로운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중간 처리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인트 타입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자, 점수만을 가지는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map2int입니다. 그래서 map2int는 자, 매개 타입으로 toInt function student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student를 자, 받아서 자, int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ap2int 자, student라는 매개 값을 받아서, 자, student에 get, 자, score 해서, 자, 점수를, 자, 얻어내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새로운 스트림의 요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map2int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student에, 자, get score.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 student 객체에 get score 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점수만을 따로 뽑아내어서, 자, 새로운, 자, 스트림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 처리된 바로 이 스트림, 에서 이제 학점들의 뭡니까?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average라고 하는 최종 처리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뽑아낸 자, 점수에서 평균을 구해라. 근데 이제 이 averag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return 타입이 optional double이죠?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이 get as double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자,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uble 타입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내려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게 오리지널 스트림. 즉, 다시 말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요소로 가지는 스트림이고요. 그리고 map2int가 리턴하는 스트림은 자, 스튜던트 객체를 점수로 이렇게 매핑한 그래서 점수가 요소인 이제 스트림이 얻어지는 거고요. 자, averag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바로 여기서 얻은 점수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점수들을 평균값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 average가 리턴하는 게 optional double이기 때문에 get as dou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중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최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평균 점수에서 AVG.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20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10, 20, 30의 평균은 20 맞죠? 그래서 평균 점수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스트림을 중간 처리에서 학점 스트림으로 만들고요. 최종 처리에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